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역사를 돌아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양소윤 학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8시를 넘긴 늦은 시간이지만 1, 2학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역사적인 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빛을 되찾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계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오늘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말해주세요. 오늘 하고 있는 행사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학생들이 직접 주관한 행사로 1부에서는 1910년부터 1940년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하고 2부에서는 다양한 페이스 페인팅이나 혹은 태극기 그리기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낀 점이 있나요? 이번에 직접 1910년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역사를 직접 공부해보고 또 이렇게 부스를 통해서 몸소 체험하면서 광복의 기쁨과 일제강점기 아픔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과 관련해 학생의 친구들의 발표로 시작됐는데요. 다들 알고 있는 역사지만 다시 한 번 더 광복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날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제를 국권을 빼앗긴 1910년부터 40년대까지 그리고 광복 이후의 역사를 알리는 5개의 광복절 부스가 운영됐는데요. 부스를 준비한 학생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떤 부스에 참여하셨나요? 네, 무제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는 부스에 참여함으로써 헌병들이 직접 폭언을 하는 그런 모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말해주세요. 네, 항상 역사는 책으로만 배워서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직접 부스로 체험해봄으로써 다른 역사 의식을 함양하고 역사를 조금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주로 수업 시간에 지식의 차원에서 배우는데 지식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껴보고 경험한다는데 이 행사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74년 전 광복의 기쁨이 그대로 전해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자 학생의 시각으로 광복의 깊은 의미와 역사를 풀어낸 행사였습니다.